애들이 나이가 꽤 찬 것 같은데. 지금 막내도 40대 아니에요? 막내도? 막내 30. 32인데 마흔둘 됐고. 예. 유현숙 씨가 45이에요. 다섯이야. 저보다 더. 잠깐 저기 제 얘기는 공표하지 마세요. 네. 아, 하지 말까요? 네네. 예. 여배우 나이 그렇게 공표하는 게. 아, 죄송합니다. 언니는 50대 초반. 다 나와. 그래도 배정원 37! 오케이. 현숙이는 네네네. 미스야. 한 번도 그렇죠. 결혼 안 했어. 맞아요. 정말 처녀야. 살이 막혀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는 왜 물어보세요? 아니, 40대가 나 예. 나이는 묻는 게 아니에요. 예. 아 진짜 저 방금 이거 실수하신 겁니다. 네. 나는 배우가 아니야. 욕쟁이야. 나. 예. 아니, 뭐 하시려고요, 지금? 아니, 생각보다 젊으시네요. 아니, 저기 사실 배정욱 씨도 사실은 은근히 여기 좀 여배우계에서는 좀 약간 센 언니 쪽 아니에요? 그렇죠. 약간 좀. 네. 아니, 근데 또 오늘 이 조세호 씨가 계시니까 네. 같이 여기가 우리 집 같은 느낌. 아, 그래요? 같이 했잖아, 프로그램. 네. 아, 맞네요. 그래. 아, 그러네요. 큰 누나. 아니, 우리 집에 큰 누나였죠. 큰 누나. 아, 큰 누나 좀 어땠습니까? 네. 방송 전에 조세호 씨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. 이렇게. 아, 너무 좋고, 뭐. 아, 배정욱 씨한테. 예, 예. 좋아요? 아니, 왜 그래요? 리얼로, 리얼로. 커피 마시면서. 진짜. 6개월을 같이 살았어요. 네. 그러니까. 아, 근데 그것보다 그냥 저도 이게 뉘앙스가 또 묘하네요. 근데 남자로서 그냥 봤을 때, 한 여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. 저 여자 참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 수 있을 정도로. 야, 이게 좀 몇 살이야? 저 34입니다. 힘들어. 힘들어. 아,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뭐.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. 아, 미국은 살 수 있고 우리는 못 살아요?